급 상황이요. 급한 브리핑이 있어. 그동안 우리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어. 우리가 YDPP 모모랜드를 이기면서 단 한 번만의 승리를 걷게 된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게 됐어. 아니 오늘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아니 전부요. 어디서 떨어진 걸로 액션이 들어가고 있어. 역시 헐리우드 배우요. 자 혹시 어디 우리가 아는 얼굴들이요. 우리요. 화사하오. 해피니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빨간맛 친구들. 드디어 슈퍼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와. 예. 제가 슈퍼TV 짱 이랬는데, 직장이 찍혀버려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거리 나오셨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엔디랑 이동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근데. 절대 안 봐주시더라고요. 막 입모양까지 막 바꿔가면서 하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마지막 웃음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TV 파이팅! 레드벨벳 파이팅! 이 친구들은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어. 혹시 기억나시오? 두바이에서 이걸 받았었지. 슬기의 기자야! 이거 근데! 예! 야! 아사라마이쿠! 사인 좀 하자, 사인. 그냥 사인하면 돼, 사인. 최고! 슈퍼TV 최고! 오케이, 됐어! 슬기! 자, 슈퍼TV 나오는 거야. 이래서 계약은 조심해야 돼. 그렇소. 정확히 지금. 근데 나는 사실 오늘은 빠지고 싶소. 왜지요? 내가 모두가 아는 슬기의 굉장한 빠요. 싸우게 돼서 난 굉장히 슬빠. 슬빠? 나 너무 슬빠. 자, 그러면 빠. 자, 그러면 부드러운 곳이요. 레드벨벳. 우리 슬기! 히트곡이 많소. 너무 많소. 행복. 불안감. 그대 그려. 이 노래 아니요. 그대 잘 쳐줘. 돈돈. 돈돈. 돈돈 모든 게 돈 세상. 우리랑 노래가 비슷한 게 많아. 아 빨간 맛 정말. 아, 빨간 맛. 뭐니 뭐니 해도 고기는 빨간 맛이. 아 그리고 최고야. 이 노래 피카츄 찌리찌리. 피카츄. 그렇소. 그 적수가 없다. 레드벨벳 3개월 연속 걸그룹 브랜드 병원 1위. 걸그룹 브랜드 병원 1위. 자 슬기 노래소. 아 슬기. 아 슬기. 고기만 좋아하는 고기 덕후. 아, 채소를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 고덕 고덕. 하지만 우리에겐 신동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 친구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만큼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오? 유노 유노 태민과 함께 보아가 뽑은 SM 3대 춤꾼 중 한 명.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요? 보아랑 같이 춤을 춰서. 근데 어떻게 된 거요? 유노 태민 당신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오. 보아는 안목이 없어. 이 멘트는 슈퍼주니어와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권이사님을 사랑하오. 와에게 한 말씀 하시죠. 나도 열심히 하겠소. 우리 권이사님 좀 더 지켜봐 주시오. 자 다음 웬디. 서치왕. 성공하네. 아 서치왕 검색글 잘하네. 나는 내 이름을 서치 잘하오. 아, 아주 잘하지. 하루에 나는 50번 이상 이틀 검색하오. 역시 관종이오. 관종이오. 내 기사에는 좋아요를 눌러. 이 공감 댓글에는 나빠요를 내가 눌러. 역시 관종이오. 아이린. 아, 1인 게임의 그래? 여왕, 탕수육의 강함. 오, 탕수육 게임 잘해? 젊은 오래 매달리기 앉아서 손바닥. 어, 게임을 잘하네. 게임의 여왕. 깨요. 내가 바로 게임의 왕. 내가 또 게임. 자, 조이. 언제나 즐거운 조이. 아, 웃음 참기. 못 참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웃겨주면. 웃음 참기. 웃음 참기가 특기라고 했는데 잠잘 때 가끔 혼잣말하거나 웃는다고. 아 무섭소. 아이러니야. 아, 마지막으로 예리. 예리. 99년생. 어 이 친구는 무서운 친구요. 멍을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 때린 데 또 깐 데 또 까. 멍든 데를 또 때리는 거지요. 멍들어도 멍 때리기. 옛날 제게 저거 아니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본인은 깐 데 또 까. 가장 마른 사람 이름은 비사이로마카. 비사이로마카. 이 수식의 뒤에서 뭐. 아. 그게 뭐야? 그 너무 한국말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야 너무 한국말이잖아. 이 수식에 대해서 뭐 그게 뭐야? 좋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 여행을 보내줘. 마지막 신문다리 이게 재물 레드벨벳 너희를 기다려라. 빨간 맛을 보여주겠다. 무서운 맛을 보여주지. 너무 무서운 맛 궁금해하니 가야겠어. 빨간 아 이거 김정일 선배 아니냐고. 빨간 맛 아니냐고. 가시지요. 가시자고요. 레드벨벳 기다려라.